목사님. 네.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인 그 우리는 뭐가 있어서 어른들이 뭐 말하면 듣잖아요. 우리는 네. 네? 듣는데 요즘 목사님들은요 천하의 조용기, 천하의 김중곤, 천하의 한경진 말도 아예 안 들어버려. 네? 통합 측에 있는 목사들이 한경진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합동 측에 전라도 목사들이 저 김정은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가. 자, 이런데 하루는 내가 김정은 목사님한테 갔더니 나도 한 2년 불려다니다 보니까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꼭 전화하고 새벽에 나적한 목사님 일어나셨는가? 예. 예, 일어났습니다. 또 그럼 어디 가시는가? 뭐 코리아나 호텔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옵니다 할 때 시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왔다 갈 수 없는가? 이렇게 물어요. 가야죠. 그래 가면 갔더니 하루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참 이게 충격스러운 말이야. 내가 살짝 또 한번 물어봤어. 어르신, 저는요 내가 어르신 그 엑스플로 할 때에 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시시입니다. 하이시시 정동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그 민족복음화 지도자 교육받을 때 나는 고등학생인데 아니 어르신의 수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영조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도훈 목사님인데 수제자들은 그때 그분들은 간사였었거든요. 나는 뭐 고등학생이고 아니 그 수제자를 저 불러서 일을 시키시지 아니 뭐 장경동 정강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들은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미 교회를 제국화를 만들어서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큰 교회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 써.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 장경동 정광훈 저는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한국의 복음의 유전자를 설명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복음은 특별한 유전자인데 뭐냐? 복음 더하기 애국 운동이 합쳐진 거라는 거야. 이게 평양신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손양훈, 길선주, 이성봉으로부터. 그런데 이제는 다 지나갔고 조영기, 김중곤 목사님 이대로 다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쭉 그 봉사 18명 있잖아요. 네, 네. 그 민족복음화 에이도에서 하신 네. 그 신영균 아까 말한 대로 김충기 뭐 장광영 이 사람들 대로 거기까지는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저 애국 사상이 맞세. 이제 정광훈, 장경동, 뭐 장학일 이 밑에 대는 없다는 거 이제. 그러면 나라 망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흔적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장경동하고 정광훈 흔적이 남게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부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해석 좀 한번 해 봐요. 그 유전자가 네. 사람도 부모 유전자가 있듯이 그렇지. 영적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나를 역추적을 해 보세요. 내가 나를 가장 은혜를 끼치고 아하. 내 삶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분이 누군가 아하. 그분의 유전자가 제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지나온 이 지금 오늘 토크한 내용 중에 이제 아쉬웠던 네. 게 솔직히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한 거는 겉은 무슨 제사 방언 그건 현상 껍데기고요. 본질은 맞지. 너무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니까 사실이야, 저걸 사실이야. 놔둬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모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목사는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 제자를 부를 때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게 제자의 기본이에요. 네, 죄송한데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것만 지고 있어요. 존경받고 칭찬도 있고 화려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냐고요. 예수님이 화려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 길을 가셨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화려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잠깐은 몰라도요. 주님은 그런 일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라면 자 조용기 목사가 이단이다? 아니에요. 확실은 이단이죠. 예를 들면 문선명 씨 같은 분. 네, 그분은 진짜 이단입니다. 그 모습이 행사할 때 보십시오. 그거는 사람이 아니요 교주지 진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움직임 속에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제가 이제 또 왜 이제 여기까지 나왔냐고 또 막 들려와요 제 말이. 그렇죠. 네, 제가 뭐 설교까지는 이었는데 이제 왜 또 방송까지 나가서 네가 그러냐 이제 막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거는 저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참 부족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김중근 조용기보다 우리가 못한 것 같아. 열 번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공부는 더 많이 했는데 왜 부족한가. 시대적인 영향 또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좀 주님 좀 능력을 좀 주셔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게 김중근 더 유식하게 좀 사용해 주세요. 맞죠. 설령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거 하늘에 애꼈다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좀 주셔서 우리가 말 안 듣습니까? 그러면 좀 강권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안 하면 그냥 팍 잡아뜨려 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좀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좀 그러면 솔직히 내가 솔직히 하나님 내가 잘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계속 두 끼만 먹고 살았어요. 두 끼만 먹고.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1학년 때 얼마나 배고파요. 대학교 때 계속 두 끼만 먹었어요. 참 감사한 게요. 두 끼만 먹었더니 키가 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180으로 끝났어요. 내 동생은 세 끼 다 먹어도 나보다 키가 더 커요. 아니 금식했다는 거예요. 뭘 금식을 한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었어요. 아니지. 아니, 방학 간 아들이 왜 먹을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금식을 하나님이 두 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끼를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하면 7끼 값을 모아서 감사한 돈을 매주 드렸어요. 근데 참 볼펜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래서 여기를 칼로 찢었어. 여기를 이렇게. 그럼 피 나잖아요. 이 피를 펜 쪽에 받아서 혈서를 쓴 거야. 그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렸는데 내가 주님께 피를 갚아야 된다. 예수님 피 내 피는 다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야. 너만은 종도 없다. 아, 며칠 전에. 응. 그런데 주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너 죽을 수 있겠냐? 그래요. 나 죽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왜 죽으라고 할까? 내가 부활했더라. 아 다는 아닌데 부활을 안 해야 될 게 부활했어. 아, 부활을 한 거야. 살살. 아. 예, 욕심도 없고 그런데도 뭘 부활했나 봤더니 첫째 자, 나 전 목사님이 여기 이제 누워 계세요. 주무시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욕을 막 그냥 이 대아들 같은 놈아 막 욕을 했어요. 반응 딱 해버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 야 이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러면 살아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죠? 아하 죽으면 반응이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두 번째 죽은 놈이 무슨 사치를 해요. 그죠? 세상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포기해야죠. 세 번째 죽으면 욕심도 없다. 죽은 놈이 무슨 욕심을 내요. 말을 바꾸면 죽으라 그 말은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앞으로 살면 작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렇게 제 추측컨대 그래 30년 땡겨 죽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장 목사님도 덜 죽었어요. 맞았어. 왜 덜 죽었냐면 주님이 하라는 것을 지금 한 5%는 안 하고 있어. 아 그래요? 혁신적인 것이 뭐냐? 비례대표 일본으로 가라고 옛날부터 주님이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적은 거는 순종 다 하고 결정적인 건 순종 안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빨갱이 세상 다 돼버렸다니까.